제가 16살 때 냈던 앨범이어가지고 그 MR이 컴퓨터를 여러 번 바꾸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MR을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한번 7월 달에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희랑 팬이는 너무 잘 지내줬어요. 그 원래는 두 마리를 키울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저희 고모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키우던 10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가 이렇게 또 아파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. 그러다가 그래도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강아지가 있다 없으니까 우울증 온다고. 그래서 이렇게 아래 지방에 이쁜 애들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이쁜 애들 좀 사나가 분양받아라 이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강아지 이렇게 분양하는데 가서 봤더니 너무 이쁜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마리를 분양받아서 왔는데 예방접종 마치자고 잠깐 데리고 있는다는 게 한 일주일 데리고 있는다는 게 금세 정이 들어가지고 내려보낼 날짜가 다가면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보내지 말고 못 보내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진짜 집에 갈 때마다 반겨주고 근데 그것들이 주인은 못 알아보고 또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잖아. 밥 주는 사람은 자기 친구로 만나봐요. 그리고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젠가 베네터를 밀어가지고 이제 빡빡이 돼있어요.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는 MR이 없어서 못 불러드리니까 한 곡 더 뽑아보고 신청곡 내일은 마시죠. 초심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 가수님 사랑합니다 빨간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시죠 지금 불렀어요. 저는 그날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고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를 엮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한 번 더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고치고 있는데